어쩌면 이 12세기 어떻게 해결이 좀 되는 듯 했는데, 아, 13세기는요, 이거는 산 넘어 산이네. 왜 그런 뭐 용어 있잖아요. 더 센 놈이 몰려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바로 몽골의 원나라입니다. 그죠? 그 몽골, 징, 징, 징기스칸. 옛날에 진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 징, 징, 징기스칸. 근데 진짜 아, 역사 의식이 전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 전 진짜 강연 가다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 엄청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대견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를 돌아보면서 참 난 저때 뭐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징기츠칸 같은 경우 그 징기츠칸의 그 후손들, 몽골이죠, 몽골. 몽골이 우리 고려에 끼친 피해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징기츠칸 딱 하면 느낌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왜 너무 일본만, 너무 또 일본만 또 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징기츠칸이 우리 이 고려인들에게 끼쳤다. 물론 징기츠칸 본인은 아니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는 이제 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몽골족이 이제 드디어 너무 센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13세기 바로 이 몽골, 그리고 몽골이 세운 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될 텐데, 자, 이렇게 되자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무신 정권이에요. 예, 또 이게 또 그래도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잖아. 그죠?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리. 달려와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린 강화도로 간다. 라고 해가지고 최후 알죠 여러분들? 최충원의 아들, 예, 정방을 설치해서 뭐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 최후. 이 최후가 예,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더라. 강화도로 천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 이러면서 이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집권 지배층들이 강화도에 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강화도와 이 육지 사이에 그 물살이 장난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이제 천도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화도에 천도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이건 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몽골에 의해가지고 몽골은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말발굽 한번 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이때 여러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아 진짜 나빠, 몽골 나빠요. 네, 이때 여러분들 뭘 이때 다 없애냐면, 여러분 그 앞에서 왜 그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부천 불신으로 대동단결 만든 거 있어요. 초조 대장경. 이때 이제 이 몽골이 이 초조 대장경을 불태웁니다. 이때 불타고요. 초조 대장경 불타고요. 그 다음에 고대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그 신라의 비전, 발상의 전환. 황룡사 9층 목탑 있죠,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버려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남았으면 진짜 세계문화유산인데 진짜, 그죠?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하여튼 남아나는 게 없어.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몽골이 이게 스쳐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초토화를 시켜, 초토화를. 그러니 그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아, 나 진짜 지도부도 없고, 지도부는 강화도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냥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 살아낼 거 아니에요?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는 그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 몽골과 이거 항쟁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김윤후라는 인물입니다. 김윤후의 후, 휴가 아니라 후입니다. 아, 진짜 이분은 어떤 분이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맨 처음에 싸웠던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이 처인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경기도 용인 근처, 용인에 있는 예, 그런 곳인데, 여기서 승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몽골과 맞싸워요. 그때 이제 몽골의 장수였던 살리타, 이 살리타를
죽여요. 와, 그러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와, 대박. 엄청나죠? 그리고 충주에서는요, 이 충주에서는 또 노비들과 함께, 충주에서는, 네, 이 또 노비들과 함께 일치단결해가지고 또 승리해요. 와. 근데 이때 이 노비들을 이끌고 함께 싸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김윤후야. 아니, 뭐 용인에서 번쩍, 충주에서 번쩍,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이제 여러분들 노비들의 그 이 문서를 다 불태워요. 노비 신문 문서를 다 불태워요. 불태우고, 우리가 싸워 이긴다면 너희들은 이제 노비로부터 해방된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좀 결제도 안 받고 이렇게 되나? 이게 신분제를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근데 그런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결제는 사후 결제! 사후 결제! 예. 이러면서 이렇게 노비들한테 그냥 이겨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이런 위기 속에서는 어떤 이런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 충주에서 또 이후에 또 승리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인철소. 이게 참 눈물겨워 진짜. 여러분들 소야 소. 향부곡 소할 때 소예요. 이 철소니까 아마 이 철을 다루는 수공업자들 같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또 몽골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나라를 위해 싸운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걸까 라는 그런 어떤 그 의문이 좀 생기긴 해요. 어쨌건 간에 왜냐면 나라를 위해 싸운다라고 했는데 나라님들은 다 지금 강화도로 가 있는 상태잖아. 우리를 버리고 그죠? 그리고 막 세금은 뜯어갈 때 또 정확히 와서 또 세금을 뜯어갑니다. 또. 이러니까 참 씁쓸하죠. 네, 그런데도 어찌건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니까 네, 살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몸짓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 무인 정권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예,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두두둔둔 항복하고 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있다가 개경으로 이렇게 환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무신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너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소리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등장한 인물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배중손과 김통정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 그 부대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부대가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이 삼별초 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최후 때 또 이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조직인데 이 삼별초라고 하는 조직은 좌우별초와 그리고 세 개니까 예, 신의군이 합쳐져가지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그래서 세 개였던 그런 부대를 또 연합해가지고 삼별초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 삼별초는요 끝까지 항전합니다. 아, 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맨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강화도니까 이들은 예, 강화도에서 결사 항전 하다가 이제 옮겨요. 어디로? 진도로 갑니다. 진도로. 네, 그들은 바로 쭉 가서 네 진도로 갑니다. 진도. 이 진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용장성이라고 있어요. 용장성. 네, 용장성이 바로 이들이 머물면서 싸웠던 예,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해요. 어디로 이번에는? 제주도. 와우. 아, 정말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항파두리.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항파두리 유적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파두리에서 또 이렇게 몽골과 맞서 싸우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 결국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동했대요. 어디까지? 오키나와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바로 이 고려인들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끈질겨요.
고려인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몽골과의 어떤 그 이 맞선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조대장이 불탔잖아요. 그죠?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거란족을 물리쳤다. 뭐 이렇게 믿는 고려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몽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 만들어요. 불탔으니까 또 만들어요. 그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예,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만든 게 예, 바로 예,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네, 이래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 몽골과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항복을 했고 기경을 환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몽골도 고려를 함부로 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이 싸우면요. 이게 비록 지더라도 지분을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끈질기거든.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당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고려의 풍습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이 원나라, 몽골이 세운 이 원나라의 간섭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려의 어떤 그 풍습은 인정하지만 간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런 간섭을 받게 되는지 원간섭기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토를 많이 내줍니다. 예, 영토를 많이 내줘요. 예, 영토가 좀 축소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쌍성총관부다라는 곳이죠. 여기를 좀 여기 철령 이북 쪽이에요. 여기가 철령 이북. 철령 이북 지역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동령부가 있습니다. 동령부. 동령부가 설치가 돼요. 이 동령부는 어느 쪽? 이게 동쪽이니까 그들 몽골인들이 봤을 때 동쪽이잖아요. 그죠? 이 동령부는 어디냐면 네, 서경에 설치가 됩니다. 서경은 여러분 평양인 거 아시죠? 예. 네, 여기에 동령부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사람들도 말 타는 사람들이잖아. 말 키우 제일 좋은데 어디예요? 제주도. 그렇죠. 그래서 탐라 총관부. 제주도 뺏겨요. 탐라 총관부.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제주를 또 이렇게 뺏기는 모습들. 영토가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고려의 왕들이 이제 누구랑 결혼했냐면 원나라 황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부마국. 이게 이제 사위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딱 느낌상은 좋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 세계 질서는 지금 원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대제국이에요. 유럽 지역까지 막 떨쳐나갔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몽골입니다. 몽골. 그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원나라의 프레임 안에, 원나라의 그 시스템 안에 고려의 왕들이 이들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얘기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세계 질서 속에 고려라는 왕실은 지금 깃발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고려 왕실의 왕이 그 몽골의 그 중요한, 원의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서열이 높아요. 굉장히 서열이 높아요. 거기서 지금 발언을 한다? 이거는 나름대로 이 안에서 어떤 고려의 위상을 찾아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받아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현실에 비춰볼 때만이죠. 그래서 부마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민왕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 예, 노국대장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원나라 황실 공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게 무슨 충 무슨 왕이 돼야 돼요. 예, 충성하는 왕.
그래서 뭐 충선왕, 충순왕, 충녀왕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을 가는 거예요. 완간섭기는 이제 충전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기분이 좀 썩 유쾌하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고려는 왕실을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세계 대제국 시스템 속에서 이 왕들이 굉장히 차지하는 위상은 높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관제도 이제 개편당해요. 관제도 이제 개편당합니다. 어떻게 개편당하냐면 여러분들 이 고려가 이제 이성 6부 체제잖아요. 그죠? 이성 6부인데 이게 이제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성 6부라는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니네들이 왜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예, 라고 해가지고 관제를 개편토록 합니다. 자, 어떻게 개편하냐면요. 바로 이성. 이성 6부잖아요. 그래서 이성 같은 경우에는 첨입으로 바꿔요. 첨의부. 그 다음이 육부. 육부는 사사로 바꿔요. 사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추원이라고 있어요. 중추원. 예, 중추원은 왜 여기서 이제 궁극기부 담당하는 그런 뭐 추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밀직사로 바꿔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성 육부, 그러니까 첨이부 사사 밀직사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관제 개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관제 개편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정 간섭이 또 들어옵니다. 내정 간섭. 자, 내정 간섭은 뭐냐면 마치 그 식민지 총독처럼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루가치라 그래요. 다루가치. 다루가치. 이런 다루가치가 이제 파견되어 가지고 또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또 설치합니다.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 설치가 된 곳은 이건 개경이에요. 예, 개경인데 아, 요거 일단 한번 써볼게요. 개경인데 여기 이제 이문소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문소가 아, 굉장히 인사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곳을 쓰는데 정동행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근데 이 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래서 몽골과 그러니까 원나라와 고려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침략하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전 침략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전 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을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겁니다. 침략은요. 왜 그냥 멀쩡한 나라를 왜 침략합니까? 그죠? 예. 일본은 침략 당해도 되는 나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거나 여몽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침략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정말 놀랬을 거예요. 예. 왜냐면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당했듯이 우리도 얼마나 몽골 때문에 당했습니까? 이제 일본도 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때 야 이게 웬일이지? 아니 몽골이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역시 바다 쪽이나 물엔 좀 약한 것 같아. 이게 언제 출발하냐면 여름에 출발하는데 이게 태풍을 만나요. 아니 왜 그때 출발을 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출동했던 배들이 꼬르륵 다 가라앉아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의 도움이다. 이건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신풍이라 그래요. 이 신풍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가미가제라 그래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왜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 가미가제가 바로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 때 나온 용어입니다. 신풍. 신이 불어준 바람. 이 신풍 여러분 왜 그 저 일본인들 그 축구대회나 뭐 야구대회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띠 딱 두르면 신풍이라고 쓰인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몽연합군 이 정동행성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계속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문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내정 간섭을 이제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죠? 자, 뿐만 아니라 하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또 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이제 이 공려를 요구합니다. 공려.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역사인데요.
공녀를 요구해요. 공녀. 여자들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예. 공녀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요. 이 딸 사랑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성의 가족 내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인식,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 딸들을 몽골에 데려간다? 바쳐야 된다? 이거 아빠로서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요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풍수는 조혼. 일찍 결혼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몽골이 쫙 원간섭기가 빵 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왜 그 일제강점기에도 왜 일본식 스타일을 그냥 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간섭기 되니까 이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이걸 몽골풍. 이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을. 몽골 양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는 몽골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골풍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변발이라든지 호복이라든지 이런 유행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반면에 몽골에서도 지금 이렇게 공녀로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몽골에서도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어떤 문화들이 또 유행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반대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고려양.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식,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고려 스타일.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교류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몽골풍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있을 테니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예.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 저기 위에 있죠 여러분들. 이 권문세족들이 또 득세를 합니다.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권문세족들은 정치와 경제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장악을 하냐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틀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네, 이 권문세족들은요.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에서는요. 어디를 장악하냐면 도평의사사. 이 도병마사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방. 이건 이제 최씨 무신여고 때 만든 건데 이 당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음서. 이걸 활용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권을 장악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 어떤 그 표현을 보면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도 땅들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송곳 꽂을 땅조차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권문세족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간섭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인 거예요. 공민왕. 이 공민왕이 어떤 그 개혁. 공민왕 하면 또 이제 그의 부인 노국대장 공주. 정말 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으면서 굉장히 공민왕이 좀 실의를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노국대장 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의 공주였습니다. 자, 이 공민왕이 되면서 어떤 그 반원 자주 정책을 공민왕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것들을 다 원상복귀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쌍성 총감부. 자, 요거, 네, 무력으로 수복을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 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역시 폐지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몽골풍, 몽골풍 예, 이런 것들도 다 예, 폐지를 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짜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면서 특히 이 관문세족의 그 대부를 할 수 있는 기철이라고 있어요. 기철. 예, 기철. 이 기황후. 이 몽골에서 또 이 원나라에서 아, 또 이게 공녀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녀의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쭉쭉 고속 승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황후입니다. 와, 원나라 황실에 들어가 버린 거야. 엄청난 권세를 유지하겠죠. 예, 그의 핏줄, 예, 그의 기철을 공민왕이 숙청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야, 이건 거의 뭐 원황실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과감하게 이 공민왕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때 이제 원나라가 많이 기울어요. 예, 많이 기운 어떤 그런 배경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권문세족이 갖던 이 경제 기반 대농장 있죠? 이 대농장, 이 대농장도 몰수, 몰수.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 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입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말 그대로 토지와 백성을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도감 세운 임시기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전민변정도감은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왕권 강화 당연히 도움 되죠. 그리고 재정,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공민왕 때 시행됐던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그 앞에 고려 초기에 시행됐던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연결을 해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노비안건법, 그때 이 광종은 호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노비안건법은 노비가 양민이 되니까 양민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가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전면변정도 마찬가지야.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나 백성들을 이 권문세족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토지를 다시 양민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니까 당연히 왕권도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어떤 공민왕의 개혁들을 반원 자주정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 결국은 이 개혁, 여러분 이 개혁은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네, 엄청난 정의 부딪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거라고. 네, 결국은 이 기득권 세력, 권문 세력들의 어떤 반발이 심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공민왕은 피살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공민왕이 이 과정에서 뿌린 씨앗들이 있어요. 예, 그 뿌린 씨앗들, 이 공민왕이 뿌린 씨앗들이 뭐였냐면 이 공민왕이 어떤 개혁 과정에서 함께했던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다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는요, 바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예, 이 개혁의 공간 속에서 성장을 많이 해요.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끌게 된다는 것. 즉,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그가 뿌렸던 씨앗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진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는 것.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그에 맞섰던 공민왕의 개혁이었습니다.